답사. 3년 동안 함께했던 존경하는 스승님 그리고 선후배로 만나 함께했던 후배님들, 이제 우리는 이 정든 교정을 오늘 떠납니다. 문득 3년 전 만하게 푸른 꿈을 안고 이 교정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던 지난날이 두마등처럼 스쳐갑니다. 과연 열심히 공부하여 꿈에라도 그리던 졸업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까? 그 시간이 멀리만 느껴졌던 그때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지금 사랑하는 후배님들이 섰던 그 자리에서 졸업의 영광을 아는 선배님들을 부러움의 눈빛으로 보냈습니다. 그러나 막상 오늘 떠나던 그때의 선배님들 입장이 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마음감이 교차합니다. 이러한 심정이 바로 시집을 가는 새색시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한편으로 병든 선생님들과 후배님들과 함께했던 병든 교정을 떠난다는 이들이 가슴 아프고, 또 한편으로는 이 교정에 들어섰던 10년 전 그날 뜻하는 바대로 무사히 졸업장을 들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난다는 것이 한없이 기쁘기도 합니다. 물론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존경하는 스승들의 마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. 만약에 꿈을 안고 못다한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하여 제자로 들어온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던 그 열정과 사랑이 오늘 자랑스러운 졸업이란 탐스러운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. 비록 저희들은 오늘 몸은 이 정든 교정을 떠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이 정든 교정과 함께 할 것이며, 가르침을 베풀던 스승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구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. 또한 우리 뒤를 이어 이 어려운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계시는 후배님들 또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. 교정에서 얼굴을 맞대며 진리를 향한 배움의 열정을 붙들며 평영한 눈빛들 속에서 후배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. 지난 3년 돌이켜보면 평생 의한이 되었던 만학을 선택하고 푼 가슴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배움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의욕조로와 좌절이 매 순간 그 선택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. 경제적인 곤란, 생활고 등 우수한 사연들이 바로 새겨진 졸업장을 손에 들고 이 정든 교정을 떠나려 하니 무컥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. 이런 마음은 비단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. 사랑하는 후배님들,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후배님들이 선택한 이 배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들,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어 오늘 이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가슴에 함께 한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세상에 나아가 이 사회에 참된 진리이시라는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더니 바로 이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헤어진 일이 없다면 어찌 만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다시 만나기 위하여 오늘의 헤어짐을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존경하는 선생님들, 사랑하는 후배님들,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깊은 사랑으로 가슴에 안고 새기고 가겠습니다. 학생 대표 이현수. 다음은 교과 및 졸업과 재창이 있겠습니다. 학생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나비장님 교과 졸업과부터 먼저 부르겠습니다. 아.
다음은 교과를 제청하겠습니다.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